아니 이게 살린다고는 했는데 이 상태가 어머나 어머 이거 누래진 것 봐.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다 누래요. 여름만 되면 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더 심해지죠. 맞아. 그런 게 있어. 네. 이거는요? 이거 선생님? 원인은 바로 옷 섬유에 밴 피부 노폐물이 공기와 산화 반응을 일으켜 변색이 된 거랍니다. 이것도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누렇게 변해버린 옷을 새 옷으로 바꿀 시간. 쇼타임 시작합니다. 먼저 장비를 개봉하는데 아하, 이거 뭐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뿐이에요. 살짝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가방 잘못 고 잘못 갖고 선생님 가방 아니죠? 아, 이거 제 가방이 제 가방이 맞습니다. 네. 달걀에 칫솔에 베이킹소다. 잠깐만, 이건 뭐야? 면도 크림이잖아요. 네. 이런 게 가정에서 흔히 구할 수 있고 쓰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손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슬슬 궁금해지네요. 네. 네. 여기 티셔츠는 네. 목에 좀 이제 때가 많이 있으니까 네. 요거는 면도 크림으로 한번 지워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땀으로 변색된 옷은요. 면도 크림으로 제거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왜 면도 크림이 어떻게 목대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아, 면도 크림에는 세정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오염들을 면도 크림으로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면도 크림을 쓱 도포하고요. 칫솔로 쓱쓱 문질러주면 끝나요. 이게 면도 크림의 계면 활성제 성분이 이물질을 녹여준다고 합니다. 젖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대로 위에다 뿌려가지고. 네. 자, 과연 얼룩이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그냥 면도 크림만 발랐을 뿐인데 확실히 깨끗해졌죠. 네. 네, 이제 목에 있는 때들은 다 제거가 됐고 예. 약간 누렇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표백을 하면 이제 또 없어져요. 그리고는 표백을 한다더니 갑자기 달걀을 깨요. 왜 이러시는 거죠? 선생님 지금 갑자기 뭐 하시는 우리가 지금 이게 진정한 전문가 같아요. 그렇죠. 요리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뭐 배고프세요? 갑자기 달걀을. 아니, 뭐 요리하자는 건 아니고 계란은 필요 없고 저는 요 계란 껍데기가 필요해서 그랬어요. 껍데기. 네, 달걀 껍데기로 표백을 한대요. 아, 이거 될까 싶어요. 이 달걀 껍질을 쓰려고 깬 거예요? 네, 달걀 껍질 속에는 탄산칼슘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표백할 때 그 과탄산 소다랑 같이 넣어주면은 표백이 더 잘 됩니다. 아, 진짜? 이거 표백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더라고요. 과탄산 소다하고 달걀 껍데기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네. 껍질을 이렇게 좀 으깨가지고 넣는 거 같아요. 으깨서 넣어도 되고 네. 이게 계란 껍질이 뭐 흐물흐물하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섞어도. 이렇게, 지금 이거 봐봐, 이 용암 물듯이 막 거품이 막 네. 봐봐요, 이거 막 신기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서 와. 이게요, 염기성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룩을 녹여서 표백 효과를 냅니다. 이 계란 껍질에 있는 탄산칼슘이랑 만나면은 더 이렇게 산소 그 발생이 더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과탄산 소다하고 탄산칼슘. 네. CA, NaCA. 굳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아니, 이게 세탁하는데 화학기호까지 생각나게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합시다. 네, 이제 여기 있는 이 산소가 이제 네. 여기 있는 누런 얼룩들을 산화시키면서 이제 표백이 되는 거예요. 아, 산화시키면서? 네. 네. 그래요, 산화. 그러니까 산화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저지글이 나죠? 네. 파헤치고 있어요. 남자 웃겨. 네. 선생님 표정 봐봐요. 네. 반응은 좀 반응. 무슨 반응이세요? 하고 말고. 아니, 어색해. 리액션을 좀 바랬는데 안 해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상태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놀랬어요. 화장한 친구. 야, 속이 시원하네요. 화장한 친구 딱 없었어요. 때가 빠진 거죠? 빠진 거 보세요. 네, 뭐 둘 다라고 보세요. 야, 이렇게 세탁이 끝났습니다. 이게요,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새 옷으로 변한 게 딱 느껴져요. 다르네요. 네, 마법을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새하얘졌어요. 새로 살려고 했는데 돈 안 드리고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살아났네요. 그렇죠. 이제 변색된 옷 버리지 맙시다.